Don't forget to check out my Patreon, where we have exclusive content for groups such as Twice, Seventeen, Red Velvet, Blackpink, NCT, SuperM, SHINee, ATEEZ, Stray Kids, and so much more, along with K-dramas, concerts, and other variety shows. Hey guys, Angie, and I'm finally doing 2023 Dream Week with TXT. I've been wanting to watch this. I actually wanted to watch it before I saw the concert, but that didn't happen, and I've been holding off and waiting now. But we're finally around to it. I have no idea what we're doing. I'm just looking forward to it, so let's hop into the video. Hey! What? I'm guessing maybe it's a recap or something? 여기 어디지? 여기 숙소잖아. 아, 숙소 한 여기서 살잖아. 맞지, 맞지, 맞지. 맨날 여기서 자지. 맞아. 여기 우리 쉐어하우스죠, 쉐어하우스. 우리는 네. 연기하면 안 되겠다. 약간 다락방처럼 되어 있었네. 우리 맨날 여기서 자잖아. 맞아, 맞아. 아, 맞지? 여기. 이거 제가 맨날 안고 자는 인형이 맞네요, 맞지? 맞지? 어, 맞잖아. 진짜 크다. 인형. 귀엽지, 귀엽지? 저거 진짜. I'm proud of the size of this teddy bear. 인형 익숙한데? 뭐지? 많이 세 살 때 가지고. 아, 반겨봤어. 그러니까. So cute. 아, 맞네. 내가 세 살 때 뽑히잖아. 맞아. 이런 거 유리로 하면 하는 거. Why is everyone with wavy hair right now? 맞다. 우리가 어제 오늘 트리크를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찍고 있는 것 같아요? It's very interesting. 어제 사진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 맞아. 너무 만족스러웠고. 아, 제가 또 좀 잘 나오지 않았나. 근데 난 다 괜찮았는데 솔직히 연주가 specifically me. 나는 개인 촬영은 내 앞에 휘닝이 와서 휘닝과 없다고 못 봤는데 휘닝이는 잘 찍었더라고. 아, 당연하지. 그럼 넌 내 거 봤잖아. 별로던데? 오늘 스피드 세 명이서 봐요. 아, 멋있게 나왔어. 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뭐, 아무튼 오늘 네. 저희가 자기 전에 왜 모였느냐면 오늘이 또 팀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팀 회의. 네. 팀이 팀. 우리 진짜 한번 해야 돼. 해야 돼. 아, 좋죠. 또 팀 회의. 우리 최근에 팀 회의 언제 했더라? 한 우리 연말에 한번 하고. 연말에. 연말에 한번 했고. 시상식 전에. 시상식 전에. 시상식 전에 한번 했었어. 네. 맞아, 맞아. 이제 또 할 때 됐지. 또 할 때 됐지. 네. 원래 달마다 하는 건데. 그래, 그렇습니다. 아. 뭐야, 누구한테 말하냐, 어제 존댓말. 아, 어쩌라고. 누가 내 마음이야. 촬영하고 있어? 내 마음이야. 야, 카메라가 어딨어, 이게. 그래. 아, 우리 아로 기모디를? 아무튼, 그래서 팀메일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보려고 한번 특별하게 준비를 제가 해봤는데. 어, 준비를 하셨어. 이 회의록안에 네. 우리의 지난 이야기들을 담은 질문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답변을 이야기할게요. 아, 연말하는 팀회니까. 연말. 올해 마지막 팀회네. 그래, 그래. 수빈이 형이 휴닝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물어봐. 아, 골라주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그래, 그래. 그럼 그냥 첫 번째까지 갈게. 수빈이 형은 스몰로 보이스들 하늘을 뒤돌아보자면 네. I feel like that was one of their biggest years. 저는... I just realized they only had one comeback last year. 임팩트 있었던 날은 좀 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를 이제 저희끼리만 무대에 서다가 딱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렇게 모아분들 많은 모아분들을 이제 첫 콘서트로 맞이. I really wish I went to that concert too, man. Because that was the one where they were going in the crowd and stuff. 그때가 제일 임팩트로 따지면 저는 데뷔 이후로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 멋있는데. I just saw Subin. Not long ago, like cry on stage and Yeonjun comforting him. 질문인데, 솔직히 내가 이때는 좀 예민했다. 뭐 이때는 멤버한테 미안했다. To apologize to the members. I feel like they should apologize there. 조심해졌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면은 예를 들자면 부정카이라고 써 있어요. 어, 딱 나왔네. 딱 그때 예민했어. 부정카이가 왜 언제? 언제 언제 봤어? 그때 롤리 보이 녹음할 때지. 근데 솔직히. 이제 부정카이가 끝나고 나서 미안하긴 했어. 그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뭔가 미안했는데 새로운 느낌으로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결국 왜 안 되는 건가 하면서 계속 자책하게 되고 해가지고 그게 살짝 좀 뭔가 우울했던 것 같아. 그게 올해였구나. 올해지. 그치. 네,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결과는 좋게 나왔지. 괜찮게 나와가지고 Kinkai, you're like so talented. Like, 그래? I promise you're probably doing better than you would think. 롤리보이보다 더 어려운 노래를 만나면 어떨까 그래. 아, well, that's pretty possible. It depends on when they filmed this. They said it was at the end of 2022, but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때 멤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나. And when Bami got sick, I think probably he's gonna say that when he missed a concert. When did he miss it, or he just didn't get the dance during it?
나는 지금이 제일 힘들어. 오. 오. 내년에 대한 부담인 것 같아. 그래서 매 앨범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나 진짜 so they were preparing temptation. 당연하게 찾아오는 그런 부담감인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명 다 내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갖고 나는 네 명 모두를 뽑겠어. 오. 고마운 사람. 고맙다. 오. 역시 멋있는 녀석이 형이. 멋있구만. 자, 22년도 후반에 투어 스케줄 시상식 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23년에도 똑같이 하게 된다면 할 수 있을까? 장난이고. 아, 좋다 나 지금 손에 좀 땀 날려고. 장난이 아니라 좀 힘들어하긴 했지. 이게 막 하나 끝나고 하나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번에 딱 나와가지고 올해 시상식 준비랑 그런 것들이 진짜 그래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뭐 하나 이겨 이번에 해봤으니까 또 내년에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우리도 이번에 첫 투어였던 거고 첫 콘서트였고. 맞아 맞아. 경험이 중요하지. 하면서 또 처음 준비해봐. 그래서 맞아. 미국에서 안무에서 언제 해봤어? 그러니까 DT 제일 즐거울게. 늘 시상식이나 무대마다 솔로 무대가 많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부담감 혹은 멤버를 대표하는 책임감. 아, I'm glad that like I'm not used to seeing them sincere because they're definitely a group that I've noticed doesn't like sharing like sad things and stuff. From everything I've seen, like, I think the most serious I've seen them was in One Dream, whatever, that I watched on my own. But they were babies then, so they were still shy in general. But usually, whenever the company tries to get them to say something serious, they somehow turn it into something funny. So it's kind of nice seeing them like this.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싫었는데, 오히려 약간 연차가 쌓이고 많이 할수록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오히려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 Who says girl? 오케이. 리더한 지 4년째 이제 리더의 역할에 적응이 되었는데 어려운 질문인데 좀 어려운 이거, Why you talking that 이거 화보에서도 이런 질문 잘 안 물어. 맞아요. 장원에 대한 눈치? 네. 아니요. 그리고 다들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막 리더를 그만큼 할 성격. I'm just wondering why he chose to be a leader. 뿐더러 뭔가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좀 이게 좀 그래서 뭔가 이 자리가 조금 뭔가 점점 뭔가 지나갈수록 조금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약간 저는 데뷔하고 성격이 진짜 많이 가리잖아요. 맞아. 근데 이 약간 리더를 맡아서 좀 좋은 쪽으로 변하고 I want to know how it changed. 안 맡았으면 엄청 연습생 때 성격을 그대로 지금까지 설정했으면은 너무 끔찍한 멤버였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래. 좋네요. 동행이에요. 네. 나는 숙소에 다 같이 있는 게 좋다. VS 혼자 있는 게 좋다. I feel like he's gonna say alone. 저는 이거 숙소에 다 같이 있는 게 좋다. 왜요? 무조건. 근데 네. 너 항상 혼자 있잖아. 멤버들이랑 아니에요. He's probably always in his room because he feels comfortable that everyone's there, maybe. 형님, 빨리 잡아. 뭐해?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는 게 좋냐? 이거 나 준이도 있으면 혼자서 핸드폰 보면 되네. But you being there probably comforts him. 아 근데 난 다 같이 있는 게 좋아. 난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다 같이 뭔가 침대에서 다 같이 자는 것도 너무 좋아. Just say that. 솔직히 그냥 혼자 밥 먹는 거보다 다 같이 자는 게 몇 배로 더 재밌잖아. 그런 것도 너무 좋고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지. 너 건강해. 아 그래. He's one of those people. 핸드폰을 보더라도 혼자 보는 거랑 혼자 보는 거랑 다 같이 보는 거 보내야 달라. 그래 그래. 게임도 다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 아 맞아 맞아. 그렇지.
분담? 가끔 이제 멤버들하고 뭐 그렇게 뭐 항상 교일일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그거 나름대로 너무 좋아. 튜닝카이 옷장을 진짜 뒤엎은 걸까? 그 행동이 튜닝카이의 패션 발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지. 싹 갖다 버렸는데 그 버린 것 중에서 신우가 버리지 마라고 했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 몇 개만 입고 다니더라고. 좋았던 딱 일주일 갔어. 아 네, 맞아. 살짝 좋아졌어 살짝. 좋아진 게 진짜 일주일 갔다가 다시 후드 튜닝으로 입고 가요. 정말 밥은 꼭 버렸습니다. 근데 딱 그 일주일 어땠어요? 좀 뭔가 얘는 패션에 그래? 아, 난 그래도 원래 3일 갔으니까 네. 일주일 하고 야 얘가 진짜 생각이 있나 보다 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괜찮아 하실 거야. 그럼 한결 같아야지 사람. 네. 진짜 연습 때부터 한결 같아. 진짜로 한결 같아. 그럼 범규 1년 사이에 MBTI가 바뀐 범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범규와 아이 범규 중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아이 범규. 나 지금 좋아. 그냥 이거는 1년 사이에 바뀌었다기보다는 데뷔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바뀐 건데 아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항상 사람 많고 좀 부끄러운 공간을 노출이 되는 직업이 Here we go again with people thinking outgoing means 조용한 곳에서 있거나 아니면 being an extrovert and stuff 시끄러워도 나 혼자 시끄러운 게 낫지 이렇게 시끄러운 공간에 가기는 싫은 거지. 약간 그런 걸 좀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Here we go. Introversion doesn't mean you're shy. And extroversion doesn't mean you're outgoing. Introversion doesn't mean you're quiet. And extroversion doesn't mean you're loud. Introversion just means if you had the choice between being with a lot of people or being alone, you tend to choose being alone. You can still like hanging out with people, but you feel drained faster if you're surrounded by people. So just because an idol becomes an idol doesn't mean they're suddenly extroverted. It means that's their job. And they probably get very drained when they go home. Like Subin has displayed that before. Like he gets very tired because he's around people a lot. It doesn't mean because he's around people a lot he's suddenly extroverted. He's basically forced to do it, you know, that's part of the job. So he didn't become introverted, but he's always been introverted. He's just adjusted to his job. But he probably, that's why he spent all that energy being around people. That's probably why he's at home on vacation a lot, because it said he spends most of his vacations in the house. That's literally the definition of being an introvert. If my cousin's coming next week, she's staying for 4 days. I'm going to be around someone for 4 days and have to socialize. I'm already stressed about it because I know I'm going to be exhausted. And as soon as she leaves, I'm probably going to spend a week just not doing anything because I'm going to get exhausted. I don't mind. I like hanging out with her. I just have to prepare ahead of time and not doing anything to then do a lot of things with her. Like we're going to Ocean Breeze and stuff like that. And then I'm going to be exhausted for like a week and I cannot socialize after that. I literally told my mom, I'm like, you're not going to see me. I'm going to be, I need to be alone. That's what being an introvert is. I don't not like being around people. I would just prefer not to. I get tired easily. I have never felt so not tired since quitting my job. Like, it's definitely... I've been recharged and energized. Anyways, that's the biggest misconception. And it doesn't mean extroverts don't like being alone. It just means, like, also there's a percentage. There's a percentage. When people are like, oh, you turned extroverted, you turned introverted. It's probably like, Bumyu's probably high on the introversion scale, but like someone like who's a good example? Namjoon from BTS is a good example. I feel like he is like 57% introverted or something. Like I feel like there's you guys when these idols take these tests, I feel like where's the percentage? Haejun from NCT is a big example of this. People are always like, actually he's an introvert. I'm like, Haejun loves being around people. He's probably 50%, like 52% introverted. Because I think the test doesn't tell you if you're an omnivore, which is like in the middle,
Like Namjoon is considered an omnivore, I'm gonna pronounce it, but. 그래서 고양이 모래 같은 거를 집에 뒀는데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약간 범규 씨 반려견처럼. Did he die? 제 근황부터 얘기하면 제 저는 화분 옆에 나 화분 옆에 있더라고. 예쁘게 했었어. 아, 저는 뭐 들고 왔어요. 어 진짜? 여기에? 여기 뽀꾸. 뽀꾸? 산책도 시켜주는구나. 이거 궁금했습니다. 데뷔하기 잘했던 순간, 반대로 데뷔하고 예상과는 많이 달랐던 점. 저는 두 번째 질문 좀 궁금하네요. 난 첫 번째 질문도 궁금한데? 데뷔하기 잘했다 생각한 순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최근에 가장 처음에 느꼈던 거를 말하라 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무슨 얘기를 할지 알 것 같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카라 선배님들 이제 실제로 영접을 했잖아요. 네, 마마 신앙식에서 I just got into Kara.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항상 팬 사인에서도 맨날 이제 수지만 편지 써왔어 꼭 봐줘 이러면은 제가 올 때마다 너무 써오시니까 손 아플 것 같고 오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말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편지를 꼭꼭 써주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랬는데 편지를 쓰는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네, 초중학생 때 뭔가 그렇게 덕질을 했던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고 막 해갖고 That's so cute. 팬분들이 편지 쓰면은 And it must be soothing where I heard Kara from like their music because when I reacted to them I recognized a song and I'm like, an idol must have done this song or played this song.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수구나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동기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건 좀 달랐다. 달랐다. 데뷔곡 받았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다르다. 다 달랐어. 이거는 다 달랐어. 맞지. 저는 뭔가 연습 때부터 힙합을 좀 되게 위주로 했었고 걷는 것도 막 힙합으로 보라를 그냥 구부정하게 걷고 아, 이러고 네, 했었는데 그 똥똥똥똥똥 이거부터 It's amazing. 다르네 싶어했어. 네, 아무튼 좀 그런 예상 못한 컨셉으로 데뷔했다가 지금까지도 예상 못한 컨셉으로 컴백하고 있고 어려운 순간인데 또 그만큼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Sumer just said, I don't like crown, and now I'm hurt. 내가 최근에 울었을 때. What? Why is Hyunkai getting the sad ones? 3년 전 아니냐? Have I ever seen Hyunkai cry? 며칠 전에 한 번 있어. 너 애니 보면서 울었지? 아, 아니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울 수밖에 없어. 뭔데, 뭔데? 제가 It's been funny. 오랜만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Of course he would cry. 그때인데 뭐야 뭐야 너무 네. 기대돼. 집 가고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말고 얘기해. 집 갔는데 이게 보니까 그 어머니의 예전 사진들이랑 이렇게 정리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쓴 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데 근데 한번 사진도 보고 이제 일기 꺼내서 봤는데 눈물이 계속 톡톡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왜? 그치 뭔가 느낌이 Look at Taehyun trying to help him. 젊은 시절을 뭔가 보는 것 같아서 그렇고 뭔가 그 일기의 내용이 뭔가 All his eyes don't. Hyunkai is not allowed to cry. 그냥 좀 슬펐어요. 이해해. 초반에는 괜찮은데 제가 보자마자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보고 바로 받았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가지고 정말 최근에 있었구나. 그때 울고 I love Taehyun. 울는데 희애도 옆에서 나 우는 거 보고 Try to like finish his thoughts for him and Subin instantly like 뭐, comfort 뭐, him. 아프냐고 해서 아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아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뭔가 빨갛고 왜 눈 그 촉촉하냐고 하니까 좀 많이 아파서 그렇다. 나 걱정하시겠어. 그렇게 그냥 돌려서 얘기했어. 어머니가 꼭 보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She's like you liar. 이 자식 로봇인 줄 알았더니 눈물 돌리네. 너무 마. 내가 꼭 깨고 싶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stereotypes? 편견 이거 약간 일단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아이돌들이 하고 있는 controversial? 음악이 절대 다른 음악에 뒤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아이돌이라는 yes. 아티스트들의 특성상 되게 가잘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균들 저는 좀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fuck the haters. 이 장르에 대해서 I agree. 정말 그냥 보이는 대로만 봐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돌이라는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멋진 친구들이 많다. 절대 그냥 아류에 딴 따라 Yes, he said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 남은 시간 동안 멤버들과 꼭 하고 싶은 거. 저는 딱 진짜 그냥 촬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진짜 그냥 멤버들이랑 여행 한번 가. We need an In the Soup or a Bon. Oh, what if they did like a Bon Voyage? What if we transfer since BTS don't do Bon Voyage anymore? What if we? Oh my god. Let's transfer Bon Voyage to TXT. The concept of Bon Voyage because TXT are kind of, I would say they're at the I need you level of BTS. Like if they were like following the trail of like BTS's career, I feel like they're like I need you era. Cause they had that rebellious thing. So like that's when BTS did Bon Voyage. I feel like they're not too recognizable on their own. So I think they could do it without like getting mobbed. If you don't watch BTS, Bon Voyage is like when BTS used to go on trips without money and without help from managers and have to kind of go around and like do things on their own, make like had like a limited amount of money to get some food and stuff. 이런 활동도 해보고 싶다. 아직 I feel like it's better than In Soup because they get to like do things and activity like do activities and stuff. 좀 많이 나가고 싶어. 근데 다 약간 무대 관련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하면서 이 무대 하면서 갈 수 있는 Worse. 최고의 공연장이 됐던 최고의 무대가 약간 하고 싶어요. Once again, I always love how TXT are 멋지네요. very blatant about what they want. 오,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나에게 투모로우 바이 투데이 이미 울지 말고 얘기해봐. 울지 말고 얘기해요. 이미 너한테 투모로우 바이 투데이는 어떤 의미? Family. 짧으면서도 어렵네. 그러니까. 어렵네. 아, 저는 되게 엄청 혼자 있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고독을 좀 즐기는 편이고 엄청난 내향. I should marry Subin. You know, I love Bumgyu, but I should marry Subin. Cause we'd be like perfect for each other. Like we both wouldn't care if the other texted. We would have brief phone calls. We wouldn't mind going like a week without seeing each other. Like the way people date freaks me out. Which is why I simply probably should just never date because I can't imagine, like my mom is dating someone and they literally, she'll like go over to his house for a few days, come back and instantly go on the phone with him. And I'm like, what could you possibly have to say in this moment that you, like you were just with him? I can't relate to it. Maybe I'm aromantic. 이렇게 네 명의 멤버들이랑이라면은 진짜 오래 But it's not just her. Like every single person. Like friends would be like on the phone all the time. I'm like, "Hello, I'm here." Which is why we're not friends anymore cuz it was just so annoying. 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가족이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동료도 아니고 이게 진짜 뭔가 엄청 이 말로 형용해서는 되게 복합적인 저희는 이제 24시간, 365일을 같이 지내잖아요. 약간 좀 인생 동반자 같은 느낌. I like that working pain. 그런 동반자가 이 네 명이어서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It's good to put in a small group. 너무, 저는 너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Imagine if he was in 17, he might leave. 둥글둥글 착한 친구들이어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은 나는 오랫동안 갈 수 있겠다. And then again, Wanwoo is in 17. He's good. 동료들인 것 같아요. 나한테 스몰바이트의 의미는 올인이야, 올인. 그냥 여기 다 걸었어, 나는. 이것밖에 없고, 이것 말고 다 안 돼도 되는데 이건 돼야 돼. 그냥 행복하게 활동하고 쭉 이대로 다섯 명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멤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That's good. That's good. 왜? 멤버도 유지하는 게 중요해. He's like, this is kind of a rotational group. 탈퇴 없이. 아, 잠시만. 탈퇴랑 영입 되네. 탈퇴랑 영입 없이. 아, 근데 난 그랬지, 근데. 맞아. 난 무조건 그랬으면 좋겠어. What the? You mean saying about no new people here? 계속 갔으면 좋겠어. 그치, 그치. 변동 없이. 난 이 네 명이 너무 좋거든. I wanted to hear the rest of their opinions.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I guess, you know, it's kind of the same thing. 진짜 그동안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네요. Well, what are we doing for the rest of the time? 네. Oh, so this is kind of like their first step. 준비하는 게 더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도 열심히 달렸지만 우리 스태프분들도 열심히 함께 달렸어요. I feel like 연준 설마? Is imbibing today. 설마 맞습니다. 연준 seems like a little... 스태프분들도 I feel a little tired. Maybe a little. Maybe a little. Like his flow isn't as it usually is. He's probably just tired though. 무서운데? 아, 재밌겠다. 어, 너무 많아. 아, 무서워. 와, 너무 재밌다. 왜 이렇게 많아? 익명으로 받아서 많대요. 다들 쌓인 게 많았던 거지. 아, 이건 포인트. 내가 보기엔 포인트인 것 같은데. Is it spicy? 아무 연습 때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 연습할 때 멋있는 모습으로 오기. 화장실 갔다가 빨리 돌아오기. 물건 놔두고 가지 말기. 게임하지 않기. 특히 공놀이 금지. Oh my god, the ball games. 이거 다섯 명을 한꺼번에 저격하는 그러니까. 분이잖아. 아, 저희 말리부 팬에서 like 쓰신 것 같은데. The exposing. 쓰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셨다. She's like, I have never seen such blatant professionalism. 나 해당 사항 없는데? 너? 너는 Bathroom. 이거야. 게임 저 연습실에서 안 하잖아요. 너 근데 넌 스트레칭 안 하고 폼만 보다가 누가 했다가 네, 할게요. 너무 우당아. 근데 나도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멋진 모습으로 오세요. 아니야. Who's the bathroom one? 나구나. 연준? 연준?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춤추러 오는데 오히려 멋있게 꾸미고 입고 오면 춤추게 꾸미지 않습니까, 말리부 쌤? 네, 난 요즘은 난 1번 빼고 Why do they need to look good? 다 잘 시킬라 한 것 같은데. 그래, 공 차는 건 몸 푸는 거라고. 그래, 아, 근데 나 이건 공도 안 쳤어. 나 화장실 안 가. 나, 아, 그래. 나 근데 가긴 해. 근데 요즘 빨리 와요. 근데 이거 시간만은 조금 해명이 필요한 게 보통 쉬는 시간 10분을 주잖아요. 거의 10분에서 1분 맞는 게 1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안무 레슨이 보통 밥을 먹고 나서 안무 레슨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소화가 돼요. 그 안무 레슨을 하면서 He's like, I'm going into detail on why I'm spending 10 minutes in the bathroom. 하루에 안무 레슨이 4시간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갈 확률이 제일 높지. 그래. 그러니까 안무 레슨이 1시간이고 촬영이 4시간이었으면 촬영 중에 화장실 갔겠지. 그래.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 말리부 쌤은 왜 수업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맨날 야, 안 되겠네! 아니, 그 저희 안무 레슨이 저기서 있거든요? 몇 시 끝나고 하면 항상 대기실에서 컴퓨터 하고 계시거든요? 간지였고 노트북에 스타크래프트 깔려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알고? 디스클레이머스.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Like, she is doing her work, I promise. 왜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알 것 같다. 오케이, as soon as let's go. 네, 그러면은... 맨날 봐봐. 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는 이 종이는 예외할게요. 아, 왜? 근데 이건 열외할게요. 수빈이 형 인성 폭로임? 야 이거 잠시 한 명씩 나도 돌면서 보자. 야 그냥 태아 읽어줘. 저건 열애할게요. 편집해주세요. 태아 읽어줘. 태아 읽어줘. 허디팀이 정한 숙제를 내주면 가장 성실하게 해오는 멤버 태연, 연준. 숙제를 내주면 가장 성실하게 해오지 않는 멤버 수빈. 아 이거 숙제를 I did not expect that. That's what I was wondering. 왜 그랬어? 아 이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 When, like, do they just mean like go over certain dance moves on their own? 잘하는 애만 두 명 잡아놓고 저거 나 하나 넣는 게 너무 재밌으시네. 예능을 아셔. So I'm in respect, you know, can you imagine? 근데 쌤들이 집 그드셔. 자. Well, you apparently never did that one. 아침에 가장 잘 일어나는 순서.
Oh wait, I wanted to think. I don't think I've ever seen them sleeping. Besides one dream. Like, I don't think I've ever seen them. Oh. Yeah, but they didn't show them waking up. They usually haven't seen them waking up. So I'm going off really just random. I feel like the first person awake is Taehyun. Well, I'm probably so wrong. Taehyun, Hyun and Kai, Subin, Yeonjun, Bumgyu.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is. 꼴찌는 아니지만 한 3, 4등이 먹었어. 난 죽어도 꼴찌가. 전 요즘 진짜 잘 일어나는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어, 형 잘 일어나. 한 3, 4. 맞아. 근데 잘 일어나. 아, 1등. 휴닝카이 씨. That's close. 거의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 있어. 아, 진짜? 나중 태현 씨. I mixed them up. 태현 씨 한마디면 일어남. Me. I'm Taehyun. 수빈. 수빈 씨 두 번 정도 부르면 일어남. 4위. 범규. 오, 범규. So my first and last ones were flipped. Like, it was basically the same order, at least. 네, 네, 대답만 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은. 아, 별로 세 분의 상대명이 되지 않네. 그럼 you just nothing to be proud of. 나는 시간 그 5분 전에 일어나. 나 잘 일어나. 그렇죠, 저 5분 전에 일어나죠. 아, 나 못 일어나요? 아, 그래, 그것도 있어. 범규 형은 일어나고 별거 안 챙기고 빨리 나와. 맞아, 맞아. 금방 나와요. Same. 그리고 5등, 연준이 형. I'm guessing I'm Jay.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앓는 소리를 자주 내. Like that. The manager. I think they have two or three managers.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앓는 소리를 자주 내. 근데 인정하는 게 제가 또 나올 때 옷을 또 맞아요, 맞아요. 저 잘 입으니까. 왜아 그거 읽어봐요. 그거 읽어봐요. 야 저거 이거. I love 이거 when 이거? their staff exposes, 아, like 아, when staff exposes idols. 휴니 수빈 씨 오타쿠라고 어디서 기죽지 마세요. What's their hobby? 무언가에 몰두한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아, I need this validation. 놀리지 마. What is the hobby? I love this validation. 이거 오타쿠 선배가 얘기해 준 거야. 아, 나는 오타쿠 선배가 얘기해. 오타쿠 선배. 놀리라면 어느 정도 인정해. 난 인정해. 그럼요. 뭐가 진짜 이 정도로. What is the hobby? 맞아요. 이런 취미 생활. Does anyone know the hobby? 인정합니다. 이런 취미 생활 찾기 있어. 힘들어. 오타쿠 선배. No, it's the same hobby. So, what is the hobby?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알람을 맞춰 봅시다. I'm annoyed that they don't set up their alarms. Okay, 알겠습니다. 매일 맞추긴 해요. 근데 맞추면 옆에 태현이가 일어나. 그러니까요. 난 안고! 미안하다. Oh, I hate that. I hate people like you know, who have alarms, but you wake up. I'm very sensitive. That's why I'm Taehyun. Like, if you just ask me to wake up, I'll get up. I just won't be very happy. 그럼 이건 꼭 써야 돼 하는 미친 비주얼컷이 나온다. 2번 수빈 휴닝카이. 카메라에서 이것저것 소소한 이야기를 잘한다. 3위 가끔 애교를 부리고 가는데 그게 귀여워. 4위 컷은 많은데 쓸 수 있는 컷이 없다. 왜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 3위 4위구나. 어. 그지. 아, 내가 다 할래요? 네 형이 다 할래요. 그럼 누가 다 해요? 오. 뭐 비경이 많아서 있죠.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카메라에 찍힌 건 연준이 이번에 그냥 보자 이거. 맞아. 카메라에 찍힌 건 연준이 제일 많이. 어. 나 그래서 많이 찍었다 생각하는데. 많이만 찍어서 그래요. 아쉽죠. How's that weird? 멤버들에게 이건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 언제 들어가요? 대표로 한 명이 모두 That's impossible. 이건 팀이 형한테 한 번. You would think five members should be. 아 언제 들어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한 네 명이 먼저 물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은 연준이 히트를 쳐가지고 아 그때 들어왔나요? 의전 팀이. 맞다. 진짜 우리 의전 팀 너무 망해. 진짜 보살된밖에 없어. 보살. 진짜 솔직히 보살. 나 같아도 나 진짜 터졌을 거야. 아, 그런 것도 있어. 우리 막 외국 나가서 그 큰 차 다 타고 다닐 때 막 다 같이 있는데 호텔 언제 도착해요? 다시 물어보는 게 내 본 적 있어. 아, 이거 새끼고 있으니까. That would be smooth. That's 있는 text. 오, 이거 좀 탐나. 1위 수빈. 오, 진짜? 수빈, 태현, 휴닝카이, 연준, 범규. Actually, he might feel like Bumgyu. It depends. I feel like on camera he probably jokes more, but maybe he is actually better off camera. Because I feel like he's very respectful. 아, but let's see. 역시 리더다. 오, 역시. 2위 휴닝카이. 오, 휴닝카이. 뭐가?
떨린다, 셋이. 대체로 잘 들으나 아. 가끔씩 엄청난 고집을 보일 때가 있어. 인정. 아, 인정. 3위 연준. Oh, why is Jaehyun so low? Oh my god. 야, 만족. 왜? 야, 왜 놀라? 말은 잘 들으나 질문이 Taehyung looks sad. He's realizing he's not. Bias Taehyung's pretty stubborn. Oh my god, Taehyung's a lot. 말을 참 잘 듣는다. 5위 태연. 원래는 1위였다. 오! 나는 알 것 같아. 누가 누군 걸까, 저거? 약간 자꾸 추측하게 되네. 나 두 개 해도 돼. 왜 한 번만 해? 왜? 다 하고 싶어. 허리핀이 정한 안무서울때 가장 말 잘 듣는 멤버. 태연. 안무서울때 가장 말 안 듣는 멤버. 유니카이. 또 유니카이. 그래? 아 이게 여러 명의 이거는 템의 문제가 아니고 디테일의 문제다 이건. 아, 그런 것 같아. 디테일의 문제는 안 고치는 멤버다 이건. 그럼 잘해는 저는 나도 계산 거야. 이제 말한 디테일을 안 고치는 거에 문제고 저는 이제 그냥 동작을 틀려버리는 아. 거에 문제 정도. 예. 네. 아. 근데 유도 너 진짜 더럽게 안 듣겠네. 맞아. 이게 유도 안무 이런 거 배울 때. 이해력이 살짝 저하가 돼. 근데 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데 뭔가 유독 그래요. 아 이거 이거죠. 최근에 이거 너무 웃겼어요. 그 키드백 하나씩 기억하라고 했는데 휴닝가이 씨, 휴닝가이 씨, 휴닝가이 씨. 사실 이러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휴닝가이 씨가 마지막 퍼즐이에요. 어쨌든 미안해요. 이거는 제가 빨리 고칠게요. 오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오케이. 들어봐요. 의전팀이 정한 내 친동생 삼고 싶은 순위. 오 궁금해. 퍼즐팀 아 의전팀 누구 있죠? 아 연준. 나 범규. 2위 범규. 아 그래요? 3위 태연. 4위 수빈. 5위 휴닝카이. 아니 나 이거 그거다.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봐봐. 1위가 연준 형이잖아. 그러니까 넌 진짜 내 친동생이었으면 넌 진짜. 아 그런 거 그냥 너 그냥. 아 맞지 그치. 넌 진짜 아, 내가 I fix him. 친동생 관계를 만났어. 나 이거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왜 왜 없어요? 야 사실 이게. 3위 뭐라고? 1위 연준. 2위 범규. 3위 태연, 4위 수빈, 5위 휴닝카이. 오케이 저희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저희 그쪽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음성 변조해갖고 얘기해 보세요. So it's one person saying it. 네? 오 he's a I'm on. 지금 꼴찌라서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진짜 왜지? 왜지? 나도 잘 모르겠어. Maybe they want a cool younger brother like Yeonjun. 이거는 제가 한번 Abby Hunnic has too much like a real younger brother. 지금 잘 안 하셔서. 진짜 서운한데. 이건 좀 궁금하네요. 아,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건 나도 우회했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이건 좀 궁금하네요. 나도 서운했을 것 같아. 숙소 및 대기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순서. 1위 휴닝카이. 게임하느라 너무 시끄러움. 다 똑같은. 1위만 적었어. 아, 근데 나 이게 1위만 적어. 이거 봐봐. 보자. 숙소 및 대기실에서 가장. 아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I feel like Yeonjun's kind of loud. 이 소리 할 때 있잖아. 그때 순간순간 가끔 욱하거든. 유독 제가 게임할 때 좀 뭔가 텐션이 나 채널 조용히 하라 하잖아. 오늘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도 대기실에서 많이 들었어. 멘트 따려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 약 물고 도망가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좀 특이한 매력이죠. 맞아요. 네. 살짝 뭔가 특이한 매력 있지 않나요? 휴닝카이 점점 잘생겨지는데. 오~ 지금 4년간 봤지만 지금이 제일 잘생겼어요. No, he looks amazing. 아니, 누구지? 아니, 누가 이런 훌륭한 얘기를 하셨지? It was me. 아, 근데 이것도 맞아요. 그 렌즈가 본체예요. 렌즈 빼면 뭔가 눈에 초점이 살짝 떨어져요. 흐리멍텅해져요. 좋네요. 여러분 의전팀이 한 1인당 두 개씩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쌓인 게 많았네. 다 읽었습니다. 아, 네. That was so cute. 지금 어떻게 다 받으셨대요? 머릿속에 그 친동생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빨리 만나고 싶네요. Excuse me. 그러면 일단 카톡방에 의전팀 한 What do you mean by the sir? 친형 하실 분이. 그래야겠다. 답장 안 하는 사람이야. 아 근데 오늘 진짜 회의가 연말이라 그런지 좀 색다르기도 하고 아 인정 인정 재밌기도 하고 좀 뜻깊은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툭 하놓고 얘기하니까 반성하게 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팀회의 다들 어땠던 것 같아요? I love this. This was cute. Do they do this every year? 입장에서는 사실 안 들어봤잖아요. 그럼요. 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봐야 돼요. 색다르다. Love that word. 내용 다 포기합니다. I love that there was barely any positive things. 동의. 멘트 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 동의. 석재는 말하는 거 동의. We love the our self-aware. 반성하도록 할게요. 저도 친동생
동이 친동생이 동이 완벽한 친동생이 되도록 무력을 Is he older than Bahi? I hope I'm saying her name right. Bahi, how do you pronounce it? Bahia? Whatever, her. What age is she? 저희끼리의 새로운 규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다 Okay, he is older. 올해는 꼭 지키기. Bye. Okay. 네네네. Three years, I think. 자, 안내 Two years. 가위바위보. 이긴 순서대로. 그렇지. 아니 진 순서지. 그렇지. That's 둘이. a good age gap. 어디? 꼭 지키는 거? Okay. 뭐하지? 뭐하지? Okay. I was wondering what that was. So I'm glad that you spoke. Okay, 안내면 된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어려운 거 쓴다. 공부하기 뭐 이런 거 하지 마. 주문보기. 이미 봤어요. 와, 너 왼손까지 어렵겠다, 되게. 그러게, It is. 예스. Yes, 그러니까. 왼손으로 쓰면 이렇게 가면서 묻지. 예스. Yes. 묻어, 안 묻어? 그렇지. Listen, I'm glad that you acknowledge our struggles 네. as left-handed people. 뭐 we have a way. We get used to it. We have to just lift our hands as we write. Pens terrible. No one teaches us how to fix this problem. We need left-handed pens. Does that make any sense? Nope. 못 쓰지. 네가 진짜 하는 거 써. 해줬으면 하는 거. 그냥 간단한 거 적어야 해. 오케이. 그건 뭐. That's my goal. This summer. 솔직해지기. 저도 사실 연준이 형처럼 약간 뭔가 좀 대화 많이 하기, 뭔가 좀 진솔한 대화하기 이런 거 하려 했는데 적었으니까 조금 딴 거를 줬다면은 아 이건 인정. 인정. 이건 인정. 지금 너무 쌓여 있거든요. 야, 난 원래는 잘하거든. 근데 내가 원래 택배 바로 하는 정리였는데 그건 너무 많아갖고 내가. 그다음 언제만 날 잡고 해야 돼. 날 잡고 해야 돼. 문 앞에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뭐 화장실 앞에 있는 거 맞아. 플러스 뭐 그 저기 현관문 앞에 있는 거 되게 많아. 근데 현관 앞에는 아니 있는데 방 옆에 있는 건 내 거. That's annoying. 좋네. 힘들수록 더 움직여. 이것도 네. 이것도 동의합니다. 자, 6번 적으세요. 야, 하고 싶은 게 생겼잖아요. 뭘 적으려고? 꽤 어려운 한 해가 되겠는데 저걸 다 적으려나?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애니보기 이런 거 아니지? 오! 우와! 그거 적어야 와. I like he said washing Wednesday. I was like, it's so random. 너 옷 얘기하는 거야? 내 옷 얘기하는 거야? 제 옷도 있긴 해. 저도 네, 이게 저 치웠는데 쌓여 있어. 우리 형 와봤어. 이게 우리 방뿐만 아니라 뭐지? 그 거실에 쌓여 있는 옷. That's so annoying. I could never live like this. 어떤 게 내 옷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나는 Maybe your body is so much bigger. I'm sure. 뭘 어떻게 찾는지도 신기해. 의류 수거함이야 그냥. 나는 최근에 너무 As in like his shoulder stuff. 딱 주는 게 택배교사로 색을 하나 주는 거야. I literally visualized it in my head, and he would didn't look at him. 하고 마지막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입고 얘기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그건 평상시에 그런 거 뭐 어디 매출할 때는 저 당연히 예쁘게 입고 회사인데 매출을 안 치냐고. 그 회사는 내 직장인데. 회사는 내일 가잖아. 나 매출할 때 대충 입고 나오면 되니까 회사 갈 때 좀. 아 오케이 오케이. 1번 튜닝이가 추천한 애니 보기. I truly don't understand why they have to wear nice clothes to dance practice. 휴닝아, 그 8번에다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것 아, 오케이. 우리 솔직히 요즘 너무... Unless there's like a meeting they're doing. Like why? If you're just recording music or... 안무를 했으니 일주일에 7일 내내 잡혀있으니까. 우리 너무 꼬들꼬들해. 오케이. 제가 한번 각자고 예쁘게 다시 초심... 초심이 잃어볼게. I get as you learn the choreo, you kind of should wear something nicer to get used to dancing with the nice clothes on. But like, at the beginning, like, let the man chill and wear some sweatpants. 한 달에 8시간 이상 개인 연습하기. 네. 2번, 일찍 일어나기. 동의. 오케이. 3번, 솔직해지기. Who is out here lying? 제일 중요해요. 저도 노력해볼게요. 저 약간 저의 자신 같은 거 있어요. 네. 이번에 잘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좋아요. 자주 뭐 팀 미팅 가시죠. I love this. 택배 제때 가져가기. 이것도 중요해요. 네. 5번 힘들수록 더 뭉치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6. 옷 정리하기. 동의. 아, 이것도 한번 하시죠. 휴닝 씨 바람에. 그쵸. 7번 휴닝이가 추천하는 애니 보기. 동의하시죠? 왜 이건 동의 안 하시죠? 드디어 이제 얘기를 나눈 사람인데 네. 형 추가를. 형은 진짜 이거 진짜 노력했어. 그냥 근데 내가 안 받아 그냥. 노력했네. 어떻게 기껏까지 봤는데 끊을 수가 있냐? 야, 아니 형 아닌 건 아닌 거예요.
Agreed, agreed. 그럼 못 멈춰. 오케이, 8번. 옷 예쁘게 입기, 동의. 오케이. 이 여덟 개는 I'd watch it with him. 봐야 됩니다. 네. 네. 7번 함정이다, 진짜. 아, 진짜. 7번 망했네. 이거 망했네. Whatever he's actually recommended. 진짜 죽을지 몰랐지. I mean, I'm watching Attack on Titan on Patreon. It took me 2 or 3 episodes to get into it. 목표를 다 정해. And I fully got into it around like 6 or 7, I think.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회의 끝! 예! 고생하셨습니다. This was so cute. So yeah, this is similar to like a Festa, like BTS's Festa. This is cute. I'm wondering, let me see, do they have Dream Week? Okay, yeah. Maybe you should check these out occasionally. Some of these are really long though, so it'll depend. But that is it for this video. Next, I think, is going to be To Do. So I'll see you guys in that one. Bye!